DeepOS는 촬영 상태에서 수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 지평선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메뉴를 통해서 가상 지평선 기능의 상태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D4하고는 또 약간 변경이 됐는데, D4에서는 상하 부분이 눈금에서 단순하게 직선으로만 이어졌는데, 지금 사각형의 그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하 좌우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가 조금 더 디테일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실제로 라이브 상태에서 인퍼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촬영에서 정확하게 수평이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지판선 기능은 라이브 상태뿐만 아니라 뷰파인더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조작에서 펑션 버튼을 비롯한 주요 기능에서 가상 지판선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지금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뷰파인더 내에 우측에 노출 보정 바가 상하 그리고 치카점 52개 치카점 중에 중앙부 좌우 일렬이 좌우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지침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조금씩 더 짜임새 있게 변경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DeepOS라고 판단이 됩니다.